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도 플스5와 엑스박스 소식, 연말 수상 소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et's go! 레지던트 이블 8은 캡컴의 내부자의 말을 따르면 환상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7과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는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꾸준한 판매를 보여주어 오리지널 레지던트 이블 5와 6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도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 믿을만한 정보를 유출해주던 더스크 골룸에 따르면 레지던트 이블 8은 2021년 5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스크 골룸의 레지던트 이블 8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보면 더스크 골룸은 이 게임이 풍부하고 레지던트 이블 7보다 더 좋은 리뷰를 받을 것이다. 캡콤은 이 게임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 2021년에는 넷플릭스나 할리우드 신작 등 게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캡콤은 이 게임이 2025년 3월까지 1100만 장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가 너무 일찍 유출되었다. 그러나 개발은 아직 멀었다. 레지던트 이블 아웃브레이크는 잘못 번역된 것 같다. 그것은 레지던트 이블 레볼레이션스 3였다. 그리고 더스크는 바이오해저드 아포칼립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헨크의 스피노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레지던트 이블에 관련된 유출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1년에 나올 레지던트 이블 8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아웃레이지가 더스크가 말하는 레지던트 이블 레볼레이션스 3입니다. 다음!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애플,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에 30%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오랫동안 해온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PC 쪽에서 이 문제와 싸우고 있으며 30%의 수수료를 12%로 내린 자체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과 법적 분쟁을 시작했으며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구글의 관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더 벌지와 엑스박스의 수장 필 스펜서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는 30%의 수수료를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와 애플과 구글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시장과 iOS와 안드로이드와의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펜서입니다. 내가 게임 패스를 애플에 넣는다면 규모를 봐요. 지구상에 10억 대의 휴대폰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게임 콘솔은 게임만 합니다. 그리고 게임 콘솔은 손해를 보면서 팔죠. 그리고 콘텐츠를 판매하며 수익을 내야 합니다. 게임 콘솔은 윈도우, iOS 또는 안드로이드의 규모와는 매우 다릅니다. 게임 콘솔은 한 세대 내내 팔리는 양이 약 200만 대 정도로 휴대폰이 1년 동안 판매되는 양만큼도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규모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필 스펜서는 30%의 수수료는 시장 규모가 작은 게임 콘솔 시장에는 적합하나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시장에는 너무 비싸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애플도 최근에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개발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 스펜서의 말처럼 게임 시장과 휴대폰 시장과의 비교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30%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를 일부러 에픽게임즈에서 샀습니다. 게임사에서 수수료를 조금 내는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개발자들을 돕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 하나로 뭐가 달라지기야 하겠냐마는 사실 좀 후회하고 있어요. 콘솔용으로 샀었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게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오면 좋겠네요. 다음. 스퀘어 에닉스는 마블 어벤져스를 포함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어닝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회사의 사장 겸 CEO 요스키 마츠다는 재무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블 어벤져스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2020년 상반기 스퀘어 에닉스는 마블의 어벤져스와 관련된 손실로 110억 엔, 약 1165억 원을 감액해야 했다고 마츠다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진으로 인해 게임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비가 더 들어가야 하지만 매출을 늘려 이를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츠다에 따르면 스퀘어 에닉스는 마블의 어벤져스의 실패에서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AAA 게임과 새로운 IP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플레이스테이션이 트윗을 통해 플스5 출시를 사상 최대 규모로 만들어준 모든 게이머들에게 감사드려요. 플스5에 대한 수요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더 많은 플스5의 재고가 소매업체에 제공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지 소매업체와 계속 연락하세요. 매일 연락하고 있다 이놈아! 다음 플스5 중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듀얼센스 컨트롤러입니다. 그 안에 햅틱 피드백과
적용형 트리거는 개발자에 의해 알맞게 조절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 다양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게이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박스의 대장 필 스펜서는 더 벌지와의 인터뷰에서 듀얼센스 컨트롤러에 대해 소니에 박수를 보내고 회사가 미래를 바라보고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을 극찬했습니다. 스펜서는 서로 새로운 유형의 혁신을 보고 그로부터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게임 개발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어 앞으로 개발자들이 이것을 이용해 어떤 시도를 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제 황금 조이스틱 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승자들을 확인해봅시다. 우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6개의 트로피를 받았네요. 라우스 2 이외에도 최고의 인디상 및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한 하데스와 최고 가족상 및 최고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선정된 폴가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가시면 이 황금 조이스틱 2020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플레이스테이션이 플스5 물건을 더 만들 것 같은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스퀘어 애닉스가 어벤져스를 통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요. 마블의 어벤져스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치크치크치크 기이야!